사실은 나는 이게 팬분들한테 이렇게 막 되게 다정하거나 그런 막 애교 있는 그런 말 말투를 이렇게 막 못해. 어느 날 하루 내가 아가야 라고 이렇게 보냈어. 급해 팬분들한테. 답장. 그런 답에 이제 온 답장을 한 명에게 보냈어. 내가 보통 이제 내가 보내면은 나를 이제 구독하고 있는 팬들만 볼 수 있어. 다 그걸 볼 수 있고 이제 그분들이 다 하나씩 뭐 톡을 보낼 거 아니야. 42이에요. 아니 39입니다. 그런 아가야 식의 해줘봐. 아가야 해줘봐. 아가야. 오빠 해킹 당했어요. 원래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해킹 당했어요? 되게 짧고 임팩트 있는 아가야. 말이었어. 아가야. 답장이. 응이. 근데 그거지. 아 정답. 은영님이 강퇴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렇게 안 한다며. 그러다가 했잖아. 내가 강퇴. 본인 방에 본인이 강퇴 등에. 비슷한 느낌들인데 딱 한 글자. 뭐야? 아가야 쯧. 쯧. 땡. 헐. 아, 헐 아니야. 좀 약해. 아, 이거보다 더 세? 그거보다 좀 세. 아가야. 흑. 아, 나 해봐, 아가야. 아가야. 우! 우? 우기다. 아, 우? 우? 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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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이런 말들을 막 하진 않아. 그치, 그치. 그냥 팬들이랑도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야! 라고 불러놓고 막 다음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재밌게 한단 말이야. 근데 하루는 내가 그냥 팬분들한테 아, 좀 한번 다정하게 한번 팬분들을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가지고 아가야? 보냈는데 웩! 이렇게 온 거야. 나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팬분들이 나랑 티키타카가 확실히 이게 재밌게 맞아. 되는구나. 나도 가끔 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항상 고맙고 늘 건강하고 이런 말 쑥스러운데 사랑한다 잘자 이렇게 보내면은 회사로 연락이 와. 뭐라고? 아 우리 매니저가 형님 거 혹시 지금 저 거품 이 사이트가 지금 해킹당한 것 같아서 팬들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원래 안 하니까. 그런 말 안 하니까 팬들이 오빠 맞아? 막 이런 말들. 뭐 이거 오빠 해킹당했어? 이러고 엄청 맞아요? 오빠 맞아요? 어. 진짜 우리 팬들 재밌어. 또 있어. 내가 뭐 만약에 뭐 팬분들한테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보내면은 똥 싸고 있어. 막 이런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솔직한 거야. 진짜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아 저 지금 요리를 한번 내가 요리를 못 하거든. 근데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요리야? 라면이나 먹어. 막 진짜로. 진짜 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시네. 연세도 높으시면 약간 그런 티키타카가 나는 근데 재밌더라고 나는. 팬 사인 회에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어떤 경험이? 정답. 두 명 왔어. 그렇게 인기를 했어. 근데 아니야 땡. 이게 팬 사인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정답. 팬 사인회 앞에서 고기를 구워줬어. 오. 아니야 그런 쪽 아니야 땡. 이거를 하고 나서 팬 사인회장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어. 어? 채훈이의 노래를 불러줬어 팬이. 그런 적이 있어. 진짜 기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 노래를 커버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일단 이건 아니야. 뭐 아니야? 좀 내 건강이 굉장히 걱정되셨나 봐. 건강? 나의 건강 상태가. 세훈이가 팬 사인회를 하고 있는데 약탄기에다가 한약을 다리고 계십니다. 지극정수. 박수가 나와야지. 그러면 박수 치지. 먹는 그런 쪽은 아닌데 접근은 되게 좋아. 정답! 한의사인 팬분이 오셔서 거기서 세훈이 건강을 걱정해서 침쇼를 보여줬어. 그 침. 비슷해. 주나요퍼, 주나요퍼. 톡톡 눌리는 게 있잖아. 팬분들이 와서 링게를 놔줬어. 비슷해! 정답!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주사를 놔줬어. 영화! 진짜 다 왔어. 간호사분이 오셔서 혈압을 재줬어. 정답!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진짜 근데 현직 간호사이신 팬분이 오셔가지고 요즘 내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면서 혈압 측정기를 진짜 따로 가지고 오신 거야 기계를. 거기 앞에서 갑자기 내가 혈압을 쟀어. 진짜 병원 가서 하는 것처럼. 이게 정상이 나왔어 다행히. 정상이 나오니까 갑자기 모든 팬분들이 다 같이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박수 발채를 막 보내셔가지고. 고양이였으면 분위기가 그랬겠다. 진짜 심각한 간호사분 입장 되게 낮춰졌겠다. 근데 내 팬사인회에서 되게 이상한 걸 되게 많이 해. 또 뭐 했어, 신기한 거? 이제 팬사인회가 아니라 약간 팬 인싸회 이런 느낌으로 팬분들이 재미난 이상한 분장도 많이 하고 오시고. 이게 사인회예요? 사인회예요. 분장했구나. 인형도 타고 말도 오고. 타고 오시고. 야 재밌다 근데 저런 거 하나하나. 진짜 좀. 뭐야? 진리셔츠. 허락증. 아니 진리. 봐야 봐요. 진리셔츠. 그럼 어디서 구하신 거야? 저렇게 뭐 진짜 줄넘기 배틀도 하고 댄스 배틀도 하고. 재밌게 하는 거. 뭐 정말 재밌게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초창기 때부터 좋아하는 팬분들을 부르는 특별한 애칭이 있어. 그게 뭘까? 우리를 초창기 때.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새로운 팬분들이 지어주셨어. 군대 제대한 지 아저씨가 생각이 오래된 분들이니까 노병? 노병? 노병 오빠들 들어왔다. 노병.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병땡. 근데 연령층이 높은 팬분들은 아니야. 그런 팬분들은 요새 유입된 팬분들이고 우리가 팬분들이 많지가 않았었어. 조상. 정말 소규모 팬분들이었는데. 정답. 어벤져스. 한 명이 여러 개의 일 이렇게 처리한다고. 땡. 약간 종교적인 표현인데 평신도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이 이거거든. 평신도. 집사? 집사님? 집사님 땡. 장로님. 어? 장로님 맞아? 숫자를 넣어봐봐. 열두 제자? 열 장로. 열 장로. 열 장로. 그냥 숫자야? 정답! 열 장로.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잘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맞았어. 열 장로. 몰라 나도. 열 명의 장로. 장로. 답은 10장로야. 10장로. 10장로. 아, 10장로. 아, 10장로가. 우리 데뷔 초부터 5년 동안 진짜 일당백으로 사인회도 와주시고 공방도 띄워주신 팬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시거든. 그분들이 요새 새로 유입된 팬분들 사이에서 10장로라고. 그래, 브레이브워스를 지킨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감사분들이다. 진짜 10명이 지켜준 거잖아. 네. 그치, 일당백으로. 그럼 이 10장로분들은 요즘 뿌걸 보면은 막 기뻐하셔 아니면은 저런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강호동이 나만의 강호동이야. 근데 강호동이 너무 잘 돼서 아씨 내 강호동이었는데 에이 뺏긴 거 같고 강호동 뺏긴 기분 느낄 수 있거든. 나 너무 감동적인 걸 봤었는데 우리 10장로 분들이 그 인터뷰를 하나 했어. 맞아. 유튜브에서. 근데 진짜. 자기가 준 사랑이 가장 작은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눈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다. 멋있는 말이다. 많이 울었어. 자기가 준 사랑이 가장 작은 나도 아 진짜 아니, 나도 어떡해. 아이돌을 해봐. 우리 한 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물 나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진짜 너무 그러니까. 멋있는 말 멋있는 멘트를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했어. 내가 준 사랑이 가장 작은 사랑인 게. 또 이거 형수님한테 쓰려고 또.